역사는 채태성! 이야! 힘내라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다시 근대사 시작입니다. 자, 근대사는 전근대보다 양이 훨씬 더 적어요. 여러분들 알죠? 달려가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이제 근현대사는 여러분들 한 100여 년의 역사를 배울 텐데, 아, 정말 우리한테 좀 아픈 어떤 역사이기도 하죠. 경술국치, 결국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그리고 분단이라는 아픔, 그리고 동족상전의 비극. 후후. 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근현대사의 문을 여는 19세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이 19세기입니다. 자, 이 19세기의 정치적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정치적으로는 어떤 정치였다? 그렇습니다. 아이 소수 가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특히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바로 세도정치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도정치. 이 세도정치 소수 가문들이 매관매직을 하면서 이 매관매직을 통해서 관직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또 이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이러면서 이 세금에 대해서 장난질을 치면서 결국은 어떤 문란이 발생한다. 바로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더라. 이게 바로 19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진주 임솔농민 봉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19세기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조선호라고 하는 그 배는요,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침몰하고 있는 이 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보겠다라고 노력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조선의 마지막 불꽃! 바로 흥선 대원군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흥선 대원군은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떤 방식으로 개선했을까라는 한번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자, 우선 갑니다. 자, 바로 이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 이 문제 심각해. 이거 해결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정책. 소수 가문에 의해서 모든 권력이 좌지우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한 정책, 이게 바로 왕권 강화책이다. 왕권 강화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삼정의 문란, 이게 진짜 민생이 지금 너무나도 도탄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금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민생의 안정. 민생의 안정.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정책의 대내 정책의 핵심! 핵심! 그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했는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권 강화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 왕권 강화 정책으로는요, 바로 당시 그 소수 가문들, 즉 세도 가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기구 어디였습니까? 비변사. 자, 그래서 이 비변사를요,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왜?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이 소수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비변사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변사 혁파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비변사 혁파하고 이것을 네, 의정부와 그리고 삼군부로 권력이 지금 한 군데 몰려 있었던 것을 나눠 놓는 거예요. 네, 정치는 행정은 의정부에서만 하고 군사는 삼군부에서 하고 이걸 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권력이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비변사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선 초기 그 법전, 경국대전. 이후에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회 만난다 라고 해서 대전 회통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앙에 대한 어떤 그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어떤 위상, 보여주는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는 걸로선 뭘 했냐면 바로 경복궁에 준 것. 네. 이제까지 폐하가 되었던 임진왜란한테 불타가지고 폐하되었던 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바로 왕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근데 이 경복궁 중건에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돈 많이 드는 비용을 어떻게 담당했느냐. 아, 고액화폐를 발행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당백전이라는 고액화폐를 발행하고 있더라.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왜? 고액화폐의 발행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니까 기부금을 받아요. 그런데 기부금이 워낙 강제적으로 받으니까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이게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으로 변질될 정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지방에서 그 소수 가문들이 또아리를 틀고 권력을 장악했던 그 기관이 있죠. 바로 서원입니다. 이 서원, 네, 조선 전기만 해도 교육과 제사를 지냈던 어떤 그런 어떤 그 순기능을 자고 있는데 조선 후기로 올수록 여기 서원은요 세금도 안 내요. 면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여기서 뭐 제사 지낸다고 했을 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기도 하고 정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원 정리를 들어갑니다. 서원을 정리합니다. 47개의 사액서원만 남겨 싹 없애고 있더라. 영조 때도 역시 서원 정리한 모습 봤죠? 네,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의 어떤 그 왕권의 강화, 그 지방의 어떤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흥선 대원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민생 안정으로선 뭐가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지금 이제 삼정의 문란이잖아요. 그죠? 삼정의 문란이니까 전정, 삼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전정, 토지세와 관련된 전정, 그 다음에 군정, 그다음에 군대에 안 가는 듯이 포를 내는 거, 이건 군정, 그 다음에 이제, 춘대 추납, 네,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바로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 전정, 군정, 환곡, 총체적 문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전정, 세금 안 내는 토지를 다 걷어가지고요,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가재를 확보하려고 하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전사업. 이걸 바로 토지조사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양전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바로 이 군정이에요. 자, 군정은 뭐냐면 바로 포를 내는 거예요. 군대 안 가는 대신 포를 내는 건데 여러분들 균역법, 영조 때 시행했던 그 균역법까지만 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양반들은 포를 안 내요. 포를 안 냅니다.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 때 와가지고요. 드디어 비로소 이제 호포법이라는 것을 단행하게 되더라. 호, 집집마다 포 내라는 거예요. 양반 집도 내고 상놈 집도 내고 천민 집도 내고 포 내라는 거예요. 바로 호포법. 양반에게도 부과. 양반도 내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양반들의 어떤 자존심일 수 있거든요. 내가 양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마지노선, 그 근거, 그것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곡. 이 환곡은요, 공무원들이 자꾸 개입해가지고 문제 발생하는 거거든. 이 문제를 좀 없애야 되겠다. 공무원을 빼요. 그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시오. 라고 해서 사창제라는 것을 예, 시행을 합니다. 그 사회. 네. 그 마을 단위로 창구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라고 하는 사창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 대내적인 어떤 정책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그 당시 어떤 그 양반들 또는 어떤 선비들, 유생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경복궁 중건하면서 그 양반들이 묘지림 있잖아요. 거기 나무를 많이 베요. 열 받았죠. 이거 열 받아요, 일단.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저 서원 정리. 서원 정리 완전 열받죠.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 경제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들 완전히 열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 양반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 그 어떤 근거를 없애는 호법법의 단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개혁은요, 혁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혁명은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되는 거야. 혁명이야, 그게. 근데 개혁은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더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흥선대원의 개혁은요, 역풍을 맞습니다. 사실 이 흥선대원군이 왜 이렇게 정치를 했냐면 1860년대
고종 있잖아요. 이 고종이 아주 어렸어요. 12살짜리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 대신에 권력을 장악한 것이죠.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이 흥선대원이 10년간 치세를 했거든요. 10년 딱 흐르고 나니까 이제 왕이 직접 정치를 해도 될 시점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정책들과 맞물려서 바로 왕,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흥선대원군 탄핵상소가 올라와요. 그걸 올린 장본인이 누구냐? 그 장본인이 바로 최익현. 이 최익현의 탄핵상소. 최익현의 탄핵상소로 인해서 결국은 고종이 올라오고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에 정말 이 최익현은요. 진짜 보수 중에 보수야. 아, 보수는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늘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죠. 최익현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나서 고종정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고종정부 들어왔을 때 1등 공신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고종정부가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 이제 개항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래서 개항을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을사늑약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을사늑약 체결될 때 을사의병이 되어서 싸웠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인생 자체가 정말 일관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책, 비변사 폐지와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려는 흥선대원군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그 민생 안정책과 왕권 강화 봤고요.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19세기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 19세기에는요, 여러분들, 글쎄, 이 시기의 어떤 세계적 질서가 어떤 시기였냐면 서세동점의 시기였어요. 즉,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점점점 점탈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 아,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양선의 출몰. 모양이 다른 그런 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깜짝 놀랬겠어요. 이양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어떤 그 세계사적 어떤 상황 속에서 조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겠죠. 조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서양 배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더라.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취한 정책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 정책. 이 문제 심각해. 라고 해서 나온 그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네,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습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네, 우리는 너희들과 통상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통상수교 거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어떤 것들이 흥선대원군 시절에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 러시아가 여러분들 중국이 무너졌어요. 이 당시에 이 중국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 서양한테 한번 KOP를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중국으로 땅을 가져가요. 그 연유 땅인데 그다음에 그 러시아랑 우리랑 국경선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서양 세력들이 우리랑 국경선을 맞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을 좀 이용을 하려고 했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천주교를 이 제사를 안 지내잖아. 이걸 가만히 받는다! 라고 올라오니까 안에서 개혁하고 있는데 외부적 요인을 통해가지고 그 안에는 개혁을 무마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릴 수 있잖아요. 결국은 흥선대원군이 바로 이런 프랑스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자, 그 사건 이제 순서로 갈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바로 병인 박해라는 겁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병인박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1866년이 되겠습니다. 1866년에 있었던 건데 이 병인박해의 과정에서 바로 프랑스 선교사, 네, 이 프랑스 선교사가 죽게 되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또 한번 상황을 한번 좀 볼 텐데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 서세동기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쪽 북한 쪽, 예, 북한 쪽에서 평양 쪽에서 허허 이게 좀 미국 그 상선이 밀고 들어와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바로 1866년도에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여러분들 바로 평양 바로 대동강변에서 벌어졌는데 우리가요 착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배 들어오면 뭐 또 길을 잃었나 보다고 먹고 죽으랬는데 아 이 사람들이 글쎄요 밤에 그 마을에 몰래 상륙해가지고요 막 그냥 부녀들 겁탈하고 막 이렇게 난리친 거예요. 이거 한번 또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확 돌면 무섭잖아요.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먼을 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다 불태워버리는 사건. 건드리면 안 돼. 네, 바로 이게 제너럴 셔먼 사건. 이게 이제 같은 해에 이제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서양세 때 밀고 들어온 과정 속에서 이 프랑스가 이 사실 알았네. 허허. 니네 같은 위계한 것들이 그 당시 어떤 제국주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 바라보는 관점, 위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약육강식 또는 어떤 그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을 입어가지고 자기들은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선진 종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아시아는 굉장히 위계한 종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면서 너희들이 뭐 우리 선교사 죽었으면 그의 몇 배로 너희들 죽일 거다라고 선전포고하면서 들어온 사건, 그 사건 바로 이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바로 병인 양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세 번째 벌어졌던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 자, 이 병인 양요. 네, 이 병인 양요가 지금 나타내는 역시 병인 같은 해예요. 1866년인데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지역. 네,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항상 여러분 장소를 좀 잘 확인을 좀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장소는요. 바로 우리 한강,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에서 벌어집니다. 네, 강화도에서 벌어졌죠. 아, 정말 근데 너무 세요. 이 무기가 너무 빵빵해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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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해서 딱 쏘는데 우리는 무기가 퐁 쏘면요 꽝 터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쿵이에요.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배를 뽀로록 시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양 배는 이 철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사정거리도 워낙 길기 때문에 가지도 않아요. 이러니까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예. 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죽으면 또 가고 이렇게 싸워요. 그런 과정에서 활약했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대표 인물이 바로 양헌수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헌수라는 장군이 정족산성에 들어가서요. 이 프랑스군과 맞서 싸우죠. 프랑스군이 정족산에 들어가서 조선군 좀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헌수를 중심으로 해서 정족산성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정족산성에서 네, 대승을 거두게 되더라. 그러면서 결국 프랑스가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물러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나쁜 일을 했어요. 예, 뭘 했냐면 이 강화도에 와 있었던 그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외규장각이라는 건데요. 이 외규장각을 약탈을 해가요. 외교장각을 네,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는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 프랑스 쪽에 우리 어떤 보물들이 많이 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제국주의. 당시 어떤 뭐 영국이나 프랑스가 어떤 뭐 신사 같은 뭐 그런 선진국 같은
굉장히 어떤 야만의 어떤 모습들을 오히려 그들이 제국주의였던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기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병이 막았단 말이에요. 정말 그 큰 피해 속에서. 그런데 정말 천인 공노할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네, 바로 네 번째 사건이죠. 네 번째 사건 순서대로 바로 남연군묘 도굴 사건. 남연군이 누구냐면 바로 흥선대원의 아버지예요. 바로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이건 정말 이거는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일이에요. 1868년도에 이곳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충청도 덕산입니다. 네, 충청도 네, 덕산인데 아니 어떻게 그 시신을 탈취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한번 해 보겠다. 통상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제국주의들의 어떤 그 야만성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만들었던 그들이 자랑했던 근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것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제너럴 셔먼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미국이 또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네, 다섯 번째 사건이죠. 다섯 번째 사건과 연결이 되는 바로 신미양요더라. 바로 신미양요더라. 이건 1871년도에 전개했던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미양요는요. 신미양요는 먼저 역시 신미양요 이런 지역은 똑같아요. 강화도예요. 네. 강화도. 하여튼 이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옛날에만 해도 여러분들 그 뭐 호란 때는 뭐 또 몽골 고려 몽골 쳐들어왔을 때 또 호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마지노선이었잖아요. 피해가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근대사로 들어오면 강화도가 첫 관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도 정말 아유 이 미국이 여러분들 그 인디언들 학살하면서요. 그저 남북 전쟁도 하고도 인디언 학살하면서 전쟁이 이골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워낙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말 초토화 시켜요. 근데 정말 지키겠다고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싸웠던 어떤 그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그런 시대가 있다는 사실. 강원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무명 용사의 그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없는 용사의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한번 여러분들 방문하시면 인사 한번 드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분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어재연. 네, 어재연이 이 광성구에서 아주 이 미국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 싸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격렬히 싸우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물러갔는데 이때 이제 장군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자기. 이 수자기를 또 미국이 확보해서 가져갔던 네, 그런 모습들. 물론 지금 돌려받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정말 이것들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라고 해서 세운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이 뭐냐면 바로 척화비. 전국에 척화비를 딱 세워서 이제부터 우리랑 그렇죠 뭐 수교를 하자 뭐 통사하자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배신이야 배신. 그들을 배척할 것이야 라고 하는 척화비를 전국에 세우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흥선대원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불꽃, 정말 침몰하는 조선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 했던 흥선대원의 대내 정책. 핵심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경복궁 중건 딱 요 사진 나오면 이건 흥선대원군이에요. 서원 정리했다는 사실 봐주시면 되고요. 민생 안정 완전 호법법 너무너무 중요해요. 호법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양반도 포를 내도록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 대내 정책이고 대외 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외 정책은요. 자, 이제 오시죠. 네. 자, 이 대외 정책은요. 자, 서세동전과 이양선이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요. 자, 이건 순서대로 봐야 돼요. 제병남신입니다. 제병남신. 요 순서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병인박해의 원인이, 병인박해 원인이 돼서 병인양요가 일어났고, 제너럴 셔먼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신미양요가 일어났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병인양요에서 양원수 정족산성,
완전히 중요한 키워드. 제 얼굴 좀 보이게 해주세요. 네. 양원수와 정족산서, 완전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 봐주시면 되고요. 네, 외교적인 약탈이 이때 있었다. 자, 신명요, 어지연과 광성보, 완전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고요. 예, 끝나고 척합을 따당 세웠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대내로는 민생안정과 왕권강화, 그리고 대외로는 통상수교 거부정책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버티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결국 최익현의 탄핵상도를 통하면서 결국 최익현, 그 이후에 흥선대원은 물러나게 되고 이제 고종의 친정, 고종의 친정. 과연 이 고종의 친정은 아버지 흥선대원과 어떤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될지 그 내용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